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 특집으로 엽서를 호박 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가요? 좀 예쁜 호박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 좀 무서운 듯한 좀 진만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할로윈 데이? 무시무시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예쁜 할로윈 데이로 좀 만들고 싶어서요. 호박과 잎들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엽서를 보시면 호박이 어쩜 이리도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똑같이 그리는 방법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전에 한번 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생각나시죠? 구독자 여러분. 송코팅지예요. 요즘에는 다이소에 가시면 엽서 크기만한 송코팅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엽서에 원하는 크기의 호박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코팅지를 놓고 네임펜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유성 사인펜 로 라인을 따준 후에 칼로 이렇게 커팅을 하였어요. 이렇게 자른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떼어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를 한 다음에 저는 약간 정가운데보다 약간 측면을 사용했어요. 정면으로 보다는 측면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의 주 재료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을 쓸 거거든요.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중에서 너무 더럽지만 너무 더럽네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 색상을 주로 쓸 거예요. 제가 하면서 이제 번호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막좀 전까지 막 작업을 했더니 팔레트가 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래서 커팅을 이렇게 해주신 후에 큰 붓을 이용을 해서 뭐 가지고 계신 어떤 붓도 괜찮고요. 뭐 둥근 붓이 편하신 분들은 둥근 붓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둥근 붓으로 해볼게요. 상태에서 샵 021번 오렌지색 다음에 024번 원하시는 오렌지색 계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같은 색깔 계열이 아니셔도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좀 물감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물칠만 먼저 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색상이 다안 빠져가지고 아직 좀 살짝 남아있긴 하는데요. 이 주의를 이제 꼭 붙여주셔야겠죠. 대신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부분에 약간 전체적으로 호박색도 호박색이지만 좀 이렇게 해질녘 그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은 좀 진한 듯하지만 마르고 나면 색깔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손이 가시는 대로 호박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 한번 말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려주신 후에는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짠! 그러면 한 70%? 60%는 완성이에요. 벌써 호박이 다 되었어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색상은 원하시는 색깔로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호박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잎들을 이제 해주실 건데요. 잎은 뭐 너무 어렵지는 않고요. 잎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오렌지 색상 계열의 샵 116번. 이것도 원하시는 색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쓴 색이 그렇다는 거니까. 사쿠라 코에이 물감, 고체 물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따쟁이 영상 보시면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잎은요, 뭐 그냥 이렇게 덩굴, 넝쿨 이런 모습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약간 이렇게 둘 이런 모습. 네, 중간중간에 좀더 진한색 오렌지나 진한색 오렌지나 연한 느낌의 오렌지 색상 계열을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더 짙게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116번을 조금 더 섞어서 이런 식의 잎도 이제는 뭐 크게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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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을 너무 잘 그리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 가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넝쿨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좀 크게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잎 자체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런 잎들이나 이런 잎들을 중간중간 섞어주시면 좀더 이쁘겠죠? 그 다음에 샵 014번. 오렌지 계열 중에서 좀 진한 색이거든요. 그 색을 좀 많이 섞으셔서 116번과 중간중간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색상을 같이 이렇게 섞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잎들은 일단 이렇게 넝쿨들을 이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잎들을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요. 붓은 저는 지금 바바라 붓을 이용하고 있고요. 바바라 3호나 2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바라 3호나 2호.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요. 막상 그리시면 면적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잎이 좀 어떻게 보면 크기가 작다 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큰데, 붓한 3호 정도 쓰셔도 돼요. 3호. 화홍붓 3호. 이거는 바바라 지금 3호인데요. 화홍붓 3호가 조금 더 넓거든요. 크기가. 어쨌든 저는 바바라 붓을 이용을 해서 해볼게요. 잘 보시고 구독자님들께서도 해피 할로윈 데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잎들을 상상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색도 오렌지색 계열이나, 그러니까 연한 오렌지나 진한색 오렌지가 색상과 좀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렌지색과.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녹색이나 초록색, 연두색, 그다음에 오렌지 계열을 섞어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엮어서 해볼게요. 또 그때그때마다 이게 느낌이라는 게 틀려가지고 많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막 그리고 있어요. 너무 막 예쁘게 하시려고 잎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손 느낌 가시는 대로 이렇게 연한 오렌지 계열이나 진한 오렌지 계열을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엽서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너무 한 방향에서 놓고 하시면은 좀 붓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참 쉽죠? 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박 주위에 색을 좀 잎을 좀 그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드 외곽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색상은 계속 쓰던 색상으로 해볼게요. 116번에 연한 오렌지, 그러니까 021번이나 014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1, 2, 4번. 제가 번호는 여기 자막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도 그려야 하고 말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자막을 넣을 때 그걸 참고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넝쿨 뭐 이쪽으로 살짝 와서 뭐 이쪽으로도 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호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잎도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상만 좀 반복해서 보시거나 또 틀어놓고 하셔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오렌지색과 초록색 계열을 섞어가면서 이 바탕에 깔려진 색들과는 좀 같은 색깔 계열을 쓰셔도 또 어떻게 보면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또잎 모양은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까 제가 그려드린 것 중에서 내지는 편하신 잎으로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색들을 바꿔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넝쿨 표시도 중간중간에 어우러지게 함께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가로 버전 해드리고 있어요. 가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상세 이미지는 항상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돼요. 제가 잎들도 막 너무 세밀하게 막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손 가는 대로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 잎들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가 참 어렵죠. 어쨌든 자꾸 반복을 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어디 해볼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금손이라고 황송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똥손이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면은 자주 영상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저도 좀잘 그리시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의 영상들 내지는 이제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실력이 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요. 난왜 이럴까? 처음엔 딱 그래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따라 하시고 또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분명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오렌지색과 녹색을 이렇게 믹스해서 쓰면 색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이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뻐요. 그리고 넝쿨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사이드나 잎부터 먼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잎부터 하였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이고 이 안쪽부터 있죠. 안쪽부터 그린 다음에 외곽을 하셔도 돼요.
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차례 또 말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차례 말려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드디어 이제 집을 그릴 거예요. 아무래도 할로윈 데이 하면은 그런 집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성 같은 이렇게 됐다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뭔가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리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하였는데 제가 길만 좀 웨이브 있게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일단 상세 이미지가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지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화면 정지를 해놓으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정면에 하지 않고 약간 측면으로 해서 해볼게요. 약간 사이드 쪽으로.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쉽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다리꼬 세모를 지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금 가고 중간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요. 역시 세모 지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 얘들보다 조금 높게 하여서, 높게 하여서 지붕을 그려주세요. 지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벌써 이제 다된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와!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갑자기 영어가 자 이렇게 붓끝을 최대한 세워서 하시면 되고요.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네임펜이나 드로잉펜 있죠. 그거로 먼저 외곽을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큰 예부터 해볼게요. 먼저 세모를 칠해주시고요. 약간 위에는 약간 뭔가가 펄럭이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넣어주실 자리를 제가 지금 영상과 제가 지금 바로 이 위에 폰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깝게 가지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세밀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창문 오, 창문 개수도 구독자님들 마음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얘들도 세워주시고요. 먼저 지붕부터 해주신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 지붕 없이 쫙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끝이나 좀 세밀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은 좀더 붓끝을 세워서 뾰족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역시 한번 해볼게요. 창문을. 아, 제가 지금 거리가 있어서 세밀한 작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왜냐면 제가 시력이 나빠서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소 좀 선이 삐뚤빼뚤 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지붕을 먼저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잘못하면 정말 또확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초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갈 수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초집중을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역시 어떻게 배치를 하실 것인지 생각을 대강하신 다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스케치를 연필로 해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창문 낼 때가 재밌더라고요. 창문 그릴 때. 근데 붓끝이 좀 무디거나 좀 가는 창문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드로잉펜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드로잉펜으로 얇게 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창문들을 그려줍니다. 창문이 많아지고 있군요. 상당히 대저택인 것 같아요. 창문이 많은. 천천히 역시 공간을 좀 주신 후에 이번에는 사이드에 좀 작은 창문을 줄 거고요. 중앙에 좀큰 창문을 돌려고 해요. 이렇게 사이드에는 작은 창문, 중앙에는 큰 창문. 편하신 방향으로 엽서지를 돌리신 다음에 창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다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나 블로그에 따로 글들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베리베리 땡큐예요. 길도 이렇게 웨이브를 져서 한번 해보고요. 지금 뭐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완성한 작품을 보시고 화면 정지하셔서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하시면 되고요. 또몇번 그리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스케치를 하지 않으셔도 저처럼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나무도 좀 심어볼까요? 이쪽에 심어볼 거고요. 끝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무 가지는 이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좀집 앞에 있는 아무래도 할로윈 데이 특집이다 보니까 나무가 좀 무서워도 괜찮아요. 막잘안 그리셔도 돼요. 막 잎들이 그 나무 줄기들이 그러니까 막 당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풀 느낌 사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울타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울타리 약간 울타리가 약간 끊어진 모습 이렇게. 와, 너무 쉽죠? 오,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약간 이렇게 창이 비치는 것들이 약간 이제 그림자 형태로 비칠 수 있게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아, 그림자는 뭐 어떤 형태로도 막 비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달을 넣어줘 보려고요. 꼭지 부분에 걸쳐서 달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를 조그맣게 넣을 건데요. 우리들의 박지는요, 어떻게 그릴까 하면요. 아주 작게 넣을 거기 때문에 형체만 나오시면 돼요. 일단 배트맨처럼 이렇게. 이게 얼굴이고요. 날개를 크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3자를 그려주시면 되죠. 길게 해놓고 3, 숫자 3, 여기도 길게 해놓고 숫자 3,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시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사선 느낌.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 모양으로 날개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3, 3, 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뭐좀더 길게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요. 뾰족하게.
어쨌든 이곳이 3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3, 3.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신에 뚱뚱해지면 안 예쁜 것 같아요. 뚱뚱해지게 하시지 말고요. 좀 날씬한 박지로 해서 날렵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원하시는 위치에 아주 작게 들어갈 거예요. 엽서가 또 작고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3 그려주시고 뾰족하게 3 그려주시고 뾰족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쪽엔 좀 작게 해볼게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3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주 멀리서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그냥 오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좀꽉 차게 거미줄을 한번 해볼게요. 거미줄 하실 때는 네임펜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 드로잉펜. 드로잉펜 얇은 걸로 해주셔도 돼요. 저는 붓으로 해볼게요. 지금 붓을 들고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리시는 분에 따라서 요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중앙점으로 연결을 해서 좀 길게 빼주고, 좀 길게 빼주고, 길게 빼주고요. 다음에 연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줄을 쭉 연결을 해서 이제 거미를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타원으로 동그라미 하나,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똥 모양, 거꾸로 된똥 모양 해주신 다음에 다리를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옆쪽으로 해주시고 앞쪽으로 두개 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만약에 뭐이 앞에가 허전한 것 같다,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그냥 뭐 이렇게 넝쿨을 이렇게 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풀을 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이쪽이 좀 허전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런 식으로 짠! 다 됐어요. 너무 이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사이드에 외곽 쪽에 이렇게 금색 물감 있죠? 제가 간혹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거. 이 물감. 사쿠라 물감인데요. 이 금색 물감을 가지고 이제 외곽만 칠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옆에 이제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넝쿨. 그 사이드에 약간 틈이 남은 곳들에만 금색을 칠해봤어요. 약간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금색을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고 나면 약간 좀더 약간 고급진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들의 반짝이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것과 안한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창 있는 부분에도 포인트를 넣고 싶은 부분에 반짝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샤방 샤방 샤랄랄라 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빛이 나오는 이 부분에도 반짝이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어쨌든 구독자님들이 마음 가고 손 가시는 거. 행복한 나라 이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더 이렇게 되게 블링블링해지면서 생동감이 있어져요. 생동감이 아무래도 반짝거리니까 그냥 반짝거리지 않는 것보다는 좀 생동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엽서도 가로 버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바 그다음에 이제 세로
세로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호박 형태가 오늘 제가 그린 것은 이렇게 좀 모양이 있고, 얘는 정말 못생긴 호박. 못생긴 호박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았고요. 위에 꼭지 부분에 이렇게 약간 드로잉 느낌으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얘는 이제 좀 마르고 났을 때. 펄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에는 항상 아쉬움이 좀 남지만, 이렇게,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보여요. 완전히 이제 마르고 났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부분들이 예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고급 버선이고요. 아까 전에 이것을 오려내고 나면 이제 오려냈을 때 오려내고 난 호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먼저 붙인 다음에 배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티커를 뚫려진 것을 활용한 것과 스티커를 뚫고 난 후에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외곽을 먼저 칠해서 하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꿀팁은 솜 코팅지였습니다. 홈코팅지 이것으로 하면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손 코팅지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할로윈데이 특집 호박 엽서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따생이 가을 엽서를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사랑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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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그럼 따생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